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재롱입니다. 자, 오늘의 마루기 프라모델 하이레솔루션분의 갓건담 리뷰입니다. 네, 하이레솔루션 시리즈로는 당연히 이제 갓건담 나오겠구나 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발매는 2019년 10월 26일에 했고요. 가격 엔가로 13,000엔, 국내 정가가 156,000원으로 되어 있죠. G건담에서 이제 주인공 도몽카슈의 마지막 최종 기체로 활약됐고요. 하이퍼 모드가 여기 재현되어 있어요. 그냥 가슴만 열리는 그런 하이퍼 모드 말고 진짜로 링 이펙트 이 박스 아트 이대로 대박. 다만 이 가동 부분에서 조금씩 아쉬운 구석이 보였습니다. 프레임 상태에선 정말 잘 움직이던 부분이 외장 다 조립하니까 갑자기 가동이 확 하고 저하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보였어요.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이레솔루션 갓건담 한번 살펴봅시다. 와, 화려합니다. 역시 하이레솔루션 라인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리파인이 굉장히 강하게 가미되어 있습니다. 뒷모습 쪽에 날개 부분이나 이런 쪽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바뀌었고요. 특히나 비율 변경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기존의 날개들은 보통 이쯤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상당히 놀라웠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근육질의 몸매, 잘 어울립니다. MG랑 비교했을 때 같은 100분의 1 라인업인데 약간 키가 더 큽니다. 살짝 덩치도 더 커졌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테일도 많이 상승을 했죠.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더 이제 두드러집니다. 특히 흉부라든가 어깨 같은 부분, 원래 이 MG때는 이거 검은색깔 라인 스티커였단 말이죠. 근데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팔뚝이라든가 특히나 하이레솔루션에선 글로스 인젝션이 가미되면서 외장도 상당히 반짝반짝한 느낌을, 광택을 또 볼 수가 있죠. 방금 이야기했던 날개의 비율 상당히 얇고 길어졌습니다. 마치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이 뒷모습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자세히 보기에 앞서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따로 마킹 실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킹 실인데 저도 좀 붙이고 싶었는데 붙이면은 되게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안 붙였어요, 일부러. 이런 라인 같은 것들 보면은 이 마킹 자체의 디테일이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이미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고 비슷한 디테일이 많은데 여기다가 더 붙이기엔 너무 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붙였습니다, 이건. 그래도 킹 오브 아트 정도는 뭐 손등이나 이런 데 붙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굉장히 머리 디자인도 좀 많이 리파인돼서 상당히 스타일리쉬해졌고요. 특히나 저는 헤드에 있는 발칸 파츠 분할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이레솔루션답게 이제 스티커 사용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다 클리어 파츠 아니면 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 뒤쪽에 센서 부분도 마찬가지로 파츠 분할로 클리어로 되어 있고요. 흉부 디자인 굉장히 놀랐습니다. 특히나 허리, 이 복근같이 다 갈라놨어요. 상당히 화려해졌습니다. 옆구리라든가 이런 쪽도 그렇고, 덕트 부분의 노란 색깔 파츠 분할, 그리고 윈 라인 부분도 그렇고, 머신 캐논 부분도 당연히 노란 색깔 파츠 분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제가 마킹 실을 안 붙이게 된 이유인데요. 이미 검은색 부분에 굉장히 화려하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잘 파여져 있기도 하고, 하얀 색깔 파츠도 몰드 들어가 있고, 뒤쪽으로 봐도 앞이랑 동일한 형태의 그런 모습입니다. 사이드 부분도 검은색으로 다 분할이 되어 있고요. 뭐 역시 팔뚝이나 이런데도 울그락불그락하니 근육질 형태의 조형 상당히 화려했고, 그리고 팔뚝 부분, 이 커버 부분이나 이런데도 상당히 몰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라인에 있는 이 모습이 붙이라고 하는 이런 라인이랑 이미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굳이 이런 게 있는데 또 붙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안 붙이게 됐고요. 손은 교체식이긴 한데 엄지손가락은 가동을 합니다. 마디 두 개가 가동을 따로 하고요. 그리고 볼관절로 또 한 번 움직여주는 관절 3개짜리 엄지손가락. 그리고 스커트도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은색깔 라인 역시나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고, 사이드 스커트 쪽에 빔소드 수납되어 있는 것도 뭐 여전하고요. 그리고 뒤쪽 스커트도 디테일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덕트가 추가됐고 막
화려해졌어요. 글로스 인젝션, 어우 역시 스커트 부분이 넓어서 그런지 글로스 인젝션 화려합니다. 특히나 다리, 완전 근육질이 되어버린 다리, 몰드가 많이 파여있는 것도 좀 바뀌었어요. 이게 기존의 갓건담 허벅지거든요. 엄청 바뀌었죠? 사이드 스커트 살짝 들춰보면은 회색깔, 하얀색으로 투톤으로 분할되어 있고, 허벅지 뒤쪽도 뭐 울그락불그락 마찬가지. 그리고 무릎에도 마찬가지로 회색깔 파츠가 따로 들어갑니다. 투톤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까지 갈라져서 투톤 분할되어 있어요. 상당히 화려해졌습니다. 그리고 앵클 가드 부분에도 검은색 파츠 분할, 그리고 어깨에서 봤던 것 같은 몰드가 추가되어 있고, 발등에도 덕트 추가, 빨간 색깔 글로스 인젝션에 발바닥에는 짜잔 고무 패드가 들어갑니다. 발꿈치에 두 개, 그리고 발가락에 두 개 해서 총 네 개의 고무 패드가 들어가고요. 양발 전부 다 들어가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이 고무 패드 스티커는 보통 이제 PG에나 보통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이레솔루션에 또 추가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붙여주게 되는데 여분으로 또 한 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무 패드가 오래되어도 여분으로 잘 뒀다가 살짝 갈라보면 이렇게 또 모양 보이거든요. 보이죠? 네, 요거 다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백팩! 이쪽에 보이는 버니어는 갓건담 최초로 가동이 됩니다. 네, HG도 MG도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았던 가동이 하이레솔루션 와서 됐습니다. 여기도 몰드 추가되어 있고요. 백팩 자체에도 잘 안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다 몰드가 추가되어 있어서 먹선 넣을 만한 포인트들이 있고요. 날개 부분도 다 이렇게 먹선 넣어주면 상당히 또렷하게 라인이 보여서 좋죠. 참고로 이 백팩에 있는 날개는 이런 식으로 가동도 하고, 재밌는 점은 애니메이션 마냥 이렇게 앞뒤로도 가동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최초로 탑재된 가동이에요. 그럼 이번엔 가동 봐야겠죠? 격투하면 가동이죠? 갓건담은 격투니까. 목 돌아가는 거는 자연스럽습니다. 자유롭게 돌아가고요. 관절 자체가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목관절 자체가 이렇게 목관절 자체가 위로 쭉 들어 올려집니다. 하늘을 볼 때 정말 편하죠? 근데 이게 위쪽 관절이 가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위쪽 관절이 아래쪽으로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 관절이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있는데 이게 밑에만 움직이니까 이게 고개를 푹 숙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턱을 당기듯이 이게 목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은 목이 삐죽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렇게 숙이자니 그냥 고개 숙인 것 같고 되게 어색하네요. 어깨는 상당합니다. 앞으로 쭉 뽑혀 나와요. 완전히 팔뚝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뽑혀 나오고요. 그리고 상하가동 당연히 움직여주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흉부 자체, 가슴 자체가 앞으로 뽑혀나오는 기믹도 여전합니다. 자, 이것까지 접목되고 나면은 뭐 이제 어깨 앞으로 뽑는 거 하나는 끝내주죠. 어깨 장갑 자체는 팔이랑 따로 앞뒤로 가동을 해주고요. 팔뚝 자체 회전 가능하고, 그리고 팔꿈치 회전합니다. 네, 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액션 취할 때 좋고요. 그리고 팔꿈치 회전에서 그치지 않고 이 손목 자체도 회전 가능합니다. 팔꿈치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건데 이게 굉장히 튼튼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냥 팔꿈치만 회전시키는 걸로 하시고요. 손목은 그냥 두는 게 좋겠습니다.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해서 상당히 크게 굽혀집니다. 해서 근육을 이렇게 딱 이렇게 모은 것 같은, 힘준 것 같은 느낌으로 되고요. 거기다가 손목도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꺾이는 그런 가동도 있고, 축관절로 상하 가동도 또 해줍니다. 꺾이기도 해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는 볼관절이어서 유연해요. 상당히 잘 움직이는 손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에 정말 중요한 허리 빼먹을 수 없죠. 회전 정말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편하게 해줄 수 있고요. 거기다가 꺾이는 거, 가슴 그리고 허리, 흉부에서 한번, 허리에서 한번 이중으로 꺾여주는 걸 볼 수 있고요. 허리 자체가 크게 뒤로 들어지기도 하고 크게 또 앞으로 오기도 합니다. 흉부 자체도 이중으로 해서 허리에서 한번, 흉부에서 한번, 이걸 두 번 꺾여주는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일 때 이 밑에 있는 장갑은 따로 놀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게 굽혀줘요.
스커트 가동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볼관절로 해서 이렇게 양옆으로 크게 들어지고요. 완전히 옆으로 꺾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리 움직이는 데는 크게 지장 없어요. 그리고 스커트를 앞으로 들 때 희한하게 잘 안 들어지다가 툭 빠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스커트가 복부에 걸려서예요. 그러면은 복부를 드시면 됩니다. 복부 들고 스커트 들고 복부 밑으로 넣으세요. 이거는 매뉴얼에도 나와 있습니다. 복부를 들면은 너무 상체가 뒤로 가는 거 아닙니까? 허리를 꺾으세요. 아우 편하죠? 그리고 뒤쪽 스커트 마찬가지로 가동 가능한데 이게 또 문제입니다. 프레임 부분에 사이드 스커트를 고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뒤로 꺾이다 맙니다. 더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워요. 뭐 아무튼 다리를 옆으로 드는 거 뭐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앞으로 들 때 골반이 앞으로 쭉 나갑니다. 해서 아주 크게 들어지는 다리 볼 수 있고 무릎도 이 상태에서 이중관절로 완전히 꺾이는 무릎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다리 더 들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발목입니다. 발목 회전하는 것까진 좋습니다. 굉장히 잘 회전되고요. 그리고 뒤로 뻗고 앞으로 굽히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발가락도 움직여주고요. 좋죠? 다만 좌우로 꺾을 때 한계가 바로 드러나요. 이 정도가 거의 한계라고 보면 됩니다. 보면 앵클 가드가 발목 움직이는 걸 막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파츠가 벌어졌죠. 원래라면은 이렇게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검은 파츠가 비어있죠. 이게 가장 아쉬운데 프레임 상태에서는 이게 굉장히 잘 움직였는데 이게 앵클 가드 때문에 가동률이 저하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약간의 수정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앵클 가드가 잘 보면은 이 검은색 파츠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회전폭 자체가 되게 좁죠? 그죠? 이걸 빼버리세요. 검은색 파츠만 빼서 그냥 앵클 가드 따로 놀게 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 가동이 쫙 굽혀집니다. 갑자기 확 바뀌었죠? 아까랑은 확연히 달라졌어요. 대신에 이제 앵클 가드가 좀 덜렁거린다라는 좀 불편함이 존재할 뿐이지 확실히 가동은 잡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허리, 다리, 고관절 등 다 사용하면은 이렇게 무시무시할 정도로 화려한 무릎 굵기가 완성됩니다. 와 정말 무섭습니다. 야 이 그래도 액션은 충분히 잘 나오네요. 그 발목만 빼면 그리고 이 갓건담에는 재미있는 기믹이 하나 있는데 이 다리 허벅지 쪽에 이상한 관절이 하나 더 보여요.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골반을 바깥쪽으로 고정한 채로 다리가 내려갑니다. 양쪽 다 하면 이런 식으로 다리 관절이 꺾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풍운제기 탈 때 나중에라도 풍운제기가 나오면 이렇게 타세요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거 아니면 쓸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성은 이렇습니다. 기본 부속으로는 다양한 손 모양들 그리고 빔소드용 파츠, 아까 보여드렸던 마킹실, 그리고 여분의 고무 패드, 그리고 하이퍼 모드용 이펙트. 이게 진짜 진국이더라고요. 손은 주먹 외에도 무장, 손날, 편손, 그리고 갓핑거 손까지 네 종류가 더 있고요. 무장으로는 머리에 발칸, 그리고 어깨에 머신 캐논. 그냥 커버를 쉽게 그냥 들어 올리기만 하면 오케이입니다. 네, 여타 다른 시리즈와 다를 거 없죠. 내부도 노란색 파츠 재현되어 있고요. 허리에 빔소드 수납되어 있습니다. 예, 회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예, 이대로 쏙 빼기만 하면 됩니다. 솔직히 여기 들어가는 빔 파츠 진짜 역대급이라고 생각되는데 보면 진짜 빔 이펙트가 진짜 멋있습니다. 막 뿜어져 나오는 그 느낌 정말 잘 재현했고 이 날 자체도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조형이 되어 있죠. 보기 좋네요. 사용할 땐 무장용 손으로 갈아 끼워주면 되고요. 끼울 때 재미있는 점이 주먹손은 옆으로 빠지는데 이 무장손은 앞에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간단하게 빔소드 액션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일단 손목이 자유롭기도 하고 잘 꺾이니까 이렇게 쭉 뻗어서 쥐는 것도 가능하고요. 상당히 박력 있는 포즈가 나오긴 하네요. 이야. 다른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박력 있는 포즈를 좀 원해서 이렇게 좀 취해봤는데 방금 이제 까치발로 서긴 섰거든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양발로 세우는 건 좋은데 이 고무 패드가 약간 쿠션감이 있어서 까치발이라든가 아니면은 한 발로 세울 때는 좀 이제 휘청휘청할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이런 박력 있는 포즈도 잘 취해진다는 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방금 말한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 발 서기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발차는 포즈로 취해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쿠션감 때문에 이렇게 세울 때 뭔가 좌우로 살짝살짝 흔들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 침대에서 한 발로 딱 서서 이런 발차기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결론은 미끄럼 방지에는 참 좋으나 한 발 서기 같은 좀 극한의 포즈는 좀 불편할 수 있다. 또 다른 기믹으로는 다리 스러스터에서 종아리 커버를 이렇게 열어주면 안쪽에 스러스터가 개방됩니다.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몰드가 들어가 있고요.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지만 안쪽에 있는 이 스러스터 부분 그리고 발바닥이랑 발꿈치까지는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예, 하중을 좀 더 다리 쪽에 주고 있겠죠. 일단 종아리 부분은 작아서 좀 그런데 발바닥은 확실히 좀 크죠. 그리고 백팩을 그대로 탈거하면은 코어랜더 이렇게 접혀있는 거를 다시 그대로 이렇게 펼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형태의 재현 잘 되어 있고요. 클리어 그린으로 이렇게 내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날개 부분이랑 쭉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아주 보기는 좋죠. 근데 오게티가 있어요. 날개의 구멍. 제가 외형 보면서 따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게 이제 하이퍼 모드 때 이펙트 끼워지는 곳인데 아 이거 마개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개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게 이제 하이퍼 모드 이펙트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막아두는 건 좋은데 좀 볼록 튀어나오기도 하고 뒷부분은 보기 흉해지기도 하고 좀 미묘합니다. 뭐 아무튼 MG랑 비교하면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실루엣 자체에서도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두께도 훨씬 더 얇네요. 자 그럼 마지막 기믹으로 하이퍼모드 해보도록 합시다. 하이퍼모드 하면 역시 날개를 펼치는 것부터 가야죠. 날개는 끝부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정 핀들을 이렇게 풀어주어야 해요. 애니메이션대로 위로 싹 올렸다가 착착착 내려오면은 진짜 멋있긴 한데 역시 그렇게 되긴 힘드네요. 자 아무튼 날개 펼치고 종아리 펼쳐주고 이번에 하이레솔루션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게 스커트 전개도 있습니다. 여기 바깥쪽 파란 라인을 잡아당겨주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차이가 확실히 나죠? 반대쪽도 마찬가지. 거기다가 어깨 전개 기믹도 추가됐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조그만한 핀 이걸 눌러주면은 위쪽에 올라옵니다. 이거를 살짝 잡아당겨서 자 이렇게 안쪽에도 이렇게 메탈릭 그린으로 된 내부 디테일이 보입니다. 이게 SD 갓 건담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다 넣어놨네요. 되게 의외였어요. 그리고 하이퍼 모드용 홀로그램 시트 이펙트가 상당히 화려합니다. 아 보이시나요? 이 무지개빛으로 상당히 화려하게 바짝바짝바짝바짝 기본적인 시트 자체의 그라데이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반짝이는 곳이 앞면이고요. 뒷면은 이 앞에만큼 반짝이진 않아요. 그래서 가장 반짝이는 쪽이 앞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 구멍이 두 개 나 있는데 이 구멍이 수평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 가도록 한 다음에 고정용 조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꺾어놨던 날개는 펼쳐주고요. 그리고 날개 양쪽 구멍에 맞춰서 그대로 자 고정하기만 하면 아 이렇게 준비 다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슴을 열어주기만 하면 하이퍼 모드 짜잔 완성입니다. 이 흉부 디테일도 상당히 좋았는데 이 주얼 스티커를 이용을 해서 입체감을 재현했습니다. 안쪽에 빨간 색깔 구체가 떠오른 것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 주변은 메탈릭 그린으로 도색이 되어 있어요. 안쪽에 킹 오브 아트 문장까지 그려져 있고요. 상당히 화려하죠? 자 이렇게 하이퍼 모드 완성입니다. 와 멋집니다. 날개 부분이나 이런 이펙트가 한몫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링 이펙트를 넣어준 적이 없는데 와 진짜 호화스럽긴 하네요. 상당히 화려합니다. 이야 멋있다.
개인적으로 하이퍼 모드 준비하면서 이 흉부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잘 보면은 움직일 때 위쪽에 있는 이 노란색 부품은 따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HG나 MG처럼 노란색 부품까지 같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얼굴도 잘 보이게 되고요. 훨씬 더 볼륨감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바뀐 거는 확실히 개인적으로 좋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하이퍼 모드를 했으니 갓핑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갓핑거 손 자체도 클리어 오렌지로 해서 불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손만 교체해주면 되고 이렇게 손 교체해주고 이 팔뚝 커버를 그대로 위로 들어 올려서 이렇게 손가락을 또 덮어줍니다. 가동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 그대로 덮어줄 수 있어요. 엄지손가락도 마찬가지고요. 가동 다 됩니다.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 클로 부분도 이렇게 짜잔. 내 이 손이 붉게 타오르고 있다. 크아, 포즈 멋집니다. 여기서 그칠 수 없죠. 달려 들어가는 것도 한번 해봐야죠. 풍렬 갓핑거 포즈 완성입니다. 달려들고 있는 그 포즈. 근데 지금 이 포즈 취하면서 알았어요. 아까 목관절이 위로 들리는 거 있죠? 지금 이 포즈를 위해서입니다. 확실해요. 참고로 이 팔뚝 커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안쪽에 보면은 팔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C형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앞으로 내렸다가 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보면 갑자기 안 올라가요. 이게 지금 C형 파츠 빠진 거거든요, 잘 보면. 보이죠? 갑자기 좀 헐거워졌죠? 이거 방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대로 밀어 올린 부러지니까 조심하시고요. 이거는 이 C형 파츠를 잡고 위로 올리세요. 이러면은 잘 올라갑니다. 실수해가지고 이거 그냥 이대로 휙 해버리면 부러지니까 조심하시고요. 이거 갑자기 걸려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하이레솔루션 갓건담의 리뷰를 해봤고요. 확실히 하이레스다운 그 느낌, 아주 화려한 느낌과 함께 그 기믹들 그런 것도 참 보기 좋았고, 가동이라든가 프로포션, 과격한 프로포션 특히나 보기 좋았습니다. 갓건담에 저게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는 느낌이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 그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바쁘시! 아, 역시 갓건담은 이 하이레스 시리즈로 나왔어야 됩니다. 진즉에. 근데 진즉 넣으면 안 됐지. 기술력 축적되고. 아무튼 상세 점수는 외형은 9점 줄까 합니다. 예, 코어랜더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날개 부분에 구멍, 약간 오게티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마개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 마개는 예, 이펙트용이기 때문에 어울리질 않아요. 그냥 막아두는 용으로 그냥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외에 나머지 뭐 글로스 인젝션 생각보다 잘 어울렸고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킹실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좀 취향이 아니어서 갓건담은 이대로가 멋져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붙였는데 취향에 맞으시다면 붙여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이 가동 특성 부분에선 7점. 목 부분부터 해서 발목, 좀 아쉽습니다. 이 목이,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이거? 이게 아니라 이건데 당기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발목, 프레임 상태에선 정말 엄청난 가동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앵클 가드 끼우자마자 바로 갑자기 발목이 저하되는 거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안 그래도 이제 격투하는 기체다 보니까 좀 이제 발목 가동이 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저하된다는 건 좀 치명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관절이 뒤쪽으로 안 넘어가는 거는 뭐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보통 다리는 앞으로 많이 뻗으니까. 그래도 뒤로 좀 더 뻗었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는데 뭐 요거는 뭐 그냥 저냥. 무장 부분에서는 네, 저는 만족 10점. 갓핑거 이펙트도 화려하게 잘 들어갔고 그리고 빔소드도 이펙트, 빔소드 이펙트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뭐 머신 캐논이나 발칸 부분이나 파츠 분할도 깔끔했고요. 그렇지만 기믹은 8점. 가슴의 구조 변경, 그리고 SD에서나 봤었던 이 전개, 어깨 전개 기믹 이런 것도 다 좋았습니다만 단 한 가지, 이 팔뚝 커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파손 우려가 있습니다. 좀 심해요. 이게 C형 파츠가 원래 여기 가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걸려서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벌어져요. 이게 C형 파츠가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돼요.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뭐 요거는 좀
알면은 크게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리뷰 보신 분들 참고하세요. 그리고 가성비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하다가 9점. 네. 충분히 새로운 걸 느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퀄리티입니다만 어느 부분에서 특히 가동에서는 뭔가 2% 부족한데 이전에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 대박이었는데 이거는 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좀 더 여기를 구조로 바꿨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재롱이었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버블실!